자, 우리 이제 육과 문법부터 볼 건데, 29쪽에 있는 grammar, 요거는 첫 번째는 그냥 단어, 그치? 단어랑 수거 나오는 건데, 뭐 기본적인 거야. 이런 거. 우리 명사에다가 이렇게 full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이런 거. 이렇게 full 붙여서 형용사 만든 단어 되게 많지. 여기 나오는 powerful, helpful 뿐만 아니죠. beautiful, 그치? 뭐 full 붙은 형용사들은 너무 많아. 이렇게 full을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명사에다가 IC를 붙여도 형용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예시들로 a basic이라든지 a magnetic 이런 식으로 IC 붙는 형용사도 있더라. 29쪽이야. 책안 펴도 돼. 여기를 봐도 돼.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뭐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어. powerful 하니까 강력한 뭐 이렇게 되고, 그치? 뭐 helpful 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되는 basic 기본적인 magnetic 뭐 자기장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형용사 만들 수 있더라. 이런 걸 한번 볼까? 1번에 democracy 이거 민주주의인데 이거 민주적인 할 때는 IC를 붙인대. 그래서 여기에 민주적인이라는 democratic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tick romantic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치? romantic한 romantic처럼 이렇게 IC 붙이는 형용사꼴. 그래서 첫 번째는 민주적인이라는 democratic. 자, 두 번째는 색깔이라는 color 저것을 형용사로 만들어서 화려한 형형 색색의 그거는 뭘 붙이더라? color에다 우리 full 붙이는 거 이건 많이 봤지. colorful 하잖아. colorful 얘는 full 붙여줬고요. 세 번째로는 아카데미는 학업 공부인데 그러면 학업적인 학문적인 학문의 얘는 아카데믹이라고 표현하잖아. 아카데믹. 자, 네 번째로 wonder 경이로움이나 놀라움이라는 명사인데 그러면 놀라운 멋진 할때 wonderful 얘는 또 full 붙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C 내지는 full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다는 거야. 명사에다가 이런 것들을 붙이니까 형용사가 되더라. 자, B번은 본문 중에 나오는 조금 중요하게 너희가 외웠으면 하는 그런 수거들. 세 가지의 수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거야. 원래 equip이라는 거 동사로는 장비를 이렇게 갖추게 하다라는 타동사거든. 자, 근데 그거를 PP꼴로 써서 equipped 그리고 전치사 with와 함께 equipped with 하면 땡땡이라는 장비가 갖춰진 이란 뜻이야. 그래서 뭐뭐가 장착된 요렇게 해서 해주면 돼. 어떤 어떤 것이 갖추어진 이 말이야. 어떤 장비가 갖추어진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equipped with 하면 뭐뭐가 장착된 뭐가 갖추어진 요런 뜻. 원래 equip이라는 것 자체가 장비를 갖추게 하다거든. 그래서 equipment가 장비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거 이거 뭐 하도 많이 나와서 come up with라고 엄청 많이 나온 거야. come up with는 뭐뭐를 떠올리다, 그러니까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주로 아이디어나 해결책이나 뭐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겠지. 뭐 해답이나 정답이나 이런 것들이 come up with 뒤에 목적으로 많이 붙을 거야. 지금도 보니까 한 유럽 회사가 a plan을 생각해냈어요. 이러네. a plan. 계획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이러네. 자, 세 번째로는 appeal to. 요 to는 참고로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명사 쓸 거야. appeal to. 근데 우리도 어필한다 이런 말 쓰거든. 그치? 이거는 뭐뭐에 호소력이 있다라는 거야. 호소하다 이렇게도 쓰이기도 해. 어디 어디에 호소력이 있다.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 어필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우리도 그 말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요세 가지 수거가 이제 중요한 수거로 쓰이고요. 밑에 예문들도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까 그러면? After the meetings, 회의 후에 그 요거 대사야 왜? 뭐 미국 대사, 뭐 친선 대사 이런 거할때 대사 그거야, 사람이야. 자, 회의 후에 그 대사가 어떤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를 이런 거 보니까 딱 봐도 생각해냈다, 떠올렸다, 그거 써야 되겠다, 그렇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과거 시제로 써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came up with라고 집어넣으면 말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그의 아내가 현대식 가구가 구비된, 갖춰진 그런 집을 이제 렌트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 자, 그래서 his wife agreed to rent a house. 근데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아까 얘기했죠. equipped with. 요렇게 써야지 뭐뭐가 갖춰진, 뭐뭐가 장착된 이 말이야. modern furniture. 현대식 가구다. 그치? 현대식 가구가 구비된, 갖춰진 그런 집을 렌트하기로 동의했대. 세 번째 이제 남은 거는 호소력 있다는 거 써야 되겠네. 자, 그 출판사가, 그 퍼블리싱 컴퍼니니까 출판사죠. 그 출판사가 말했대. 그들의 new book이, 그들의 새 책이 호소력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대. 뭐 전치사 뒤에니까 이건, 아 전치사란다. 조동사 뒤에니까 이건 그냥 원형으로 써야지 뭐. 그래서 appeal to 그대로 쓰면 되겠죠. young generation에게, 젊은 세대에게 이것이 아주 호소력 있을 거야, 먹힐 거야, 어필할 거야, 이렇게 말했대.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와 수거 받고 이제 문법 봐야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문법 두 가지 나오는데 1번, 1번이라는 숫자 옆에 그러면 제목 좀 달아줄까? 제목을 이렇게 답시다. with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이름을 with 분사구문 적읍시다. 아니 분사구문 그러면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동사를 ing나 pp로 고치는 거잖아. 그래서 분사구문이면 그냥 ing 뭐 혹은 pp 이렇게 시작할 건데 얘는 with가 붙어. 그러니까 의미는 거의 비슷해. 분사구문처럼 얘도 뭐를 하면서 뭐뭐를 한 채로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얘는 그래서 생긴 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일단 with가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전치사 뒤에 명사는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치사 with의 목적어인 어떤 명사는 올 거고 그 뒤에, 그 명사 뒤에 ing인지 pp인지 하는 분사가 오겠다는 거야. 현재 분사인 ing꼴을 쓰든지 아니면 과거 분사인 pp꼴을 쓰든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은 with 뒤에 명사 오고요. 그 뒤에 ing나 pp라는 분사가 옵니다. 물론 언제 ing 쓰고 언제 pp 쓰고 이건 있겠지. 언제요? 명사랑 얘랑 관계가 능동이면 우리는 ing 쓰지 않겠어. 그치? 이 명사가 직접 그 행동을 행한다. 능동적으로 행해. 아 그러면 ing 쓸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명사가 그 동작을 당하는 목적물 대상물 즉 둘의 관계 수동이야. 아 그러면 pp 꼴 쓸게. 이러면 돼. 지금 예를 하나 들어줄게. 뭐뭐를 한 채로 뭐뭐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자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음악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이걸 써볼게. 눈을 감은 채로 이러니까 뭐뭐 한 채로 이게 주로 with 분사구문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써볼게. 자 그러면 나는 listened 이거는 본문에 없어서 그냥 쌤이 쓸게. I listened to music. 나 음악 들었어요. 이제 여기다가 눈을 감은 채로라는 with 분사구문 쓸 거야. with 뒤에 목적은 이제 내 눈이잖아. 잘 봐. 우리 눈을 감는다 할 때 동사를 close 쓰죠. I close my eyes 하면 내가 눈을 감는다잖아. 자, 그럼 여기다 이제 close를 과연 closing 쓸까, closed 쓸까 이걸 고민하라는 이야기지. 생각해봐. close라는 동사가 있어. 내가 주어야, 눈이 주어야? 내가 주어디. 그러면 눈은 어디에 써? 여기다 쓸 거잖아. 그치? 내가 내 눈을 닫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 닫다라는 close랑 내 눈 관계 능동이야, 수동이야? 누가 능동이 이게? 아, 내가 close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close랑 능동의 관계. My eyes가 close를 해? 내 눈이 뭐 문을 닫아, 창문을 닫아? 아니지, 내 눈은 close 되는 애야, 닫히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동사의 주어 자리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라면 아,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이걸 수동의 관계라고 해. 능동의 관계는 얘하고 얘하고야. 얘네 둘이가 능동이다. 내가 클로즈를 하잖아. 내 눈은 클로즈 안 해요. 내 눈은 클로즈 돼요. 그치? 둘이 수동의 관계니까 뭐라고 쓰자? closed라고 써. 이게 바로 with 분사 구문이야.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눈을 감은 채 이런다니까. 자 그러면 뭐 지금은 pp를 썼고요.
그러면은 나는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with 내 강아지가 옆에 앉아 있는 채로 내 강아지를 옆에 앉혀둔 채로 뭐 이런 내용으로 써볼게. 자 그럼 이번에는 my dog가 나왔고 앉다라는 시트를 이제 어떤 걸로 쓸까요? 쉽게 생각해봐. 내 개가 앉는다 맞잖아. 내 강아지가 앉잖아. 내 강아지를 앉다 이런 말을 자체가 없지. 내 개가 실제로 시트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로 쓰자? ing 걸로 쓰면 돼. 이렇게 쓰면은 내 강아지가 앉아 있는 채로 앉아 있는 채 나는 음악을 들었죠.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게 분사구문, with 분사구문 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다행히도 현재 분사 ing만 다룰 건가 봐. 그래서 밑에는 실제로 with 뒤에 명사 뒤에 현재 분사 ing 있는 것들만 나와 있어. 그러네. 첫 번째로 with 명사는 many countries야. 많은 나라들인데 그 뒤에 봐. participating 이게 바로 with 분사구문 이라니까 그치. with 더하기 명사 더하기 분사요. 근데 현재 분사 ing를 썼다는 건 참고로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니까요. participate는 참여하다 이런 뜻이거든. 능동. 능동일 때 ing. 수동이면 pp 쓰기로 했어. 둘의 관계 능동이야. 맞잖아. 내 강아지가 시트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들이 participate 해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잖아. 참여하잖아. 그러니까 둘의 관계 능동이라서 요거 ing 꼴 썼고요.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 With many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ose projects. 많은 나라들이 그 프로젝트들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분사구문이니까 하면서 뭐 한 채로. 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하면서 해놓고 뒤에 scientists are making progress. 과학자들은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진보, 발전, 진전이란 뜻이죠. 본문에 실제로 나오는 문장이었다 이거. 자 밑에 두 번째 예시도 볼까? 두 번째 예시도 그 바이오그래피가 바이오그래피는 어떤 사람의 일생을 쓴 글 있잖아. 우리 그거 전기라고 하지. 한 사람의 일대기. 그 전기가 was returned. 되돌아왔대. 어디로? 그 도서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with 분사구문 있네. The first two pages가 사라진 채로 이런 뜻이야. Missing이라는 게 사라진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가 사라졌어요. He is missing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그래서 그 앞쪽 두 페이지가 사라진 채로라는 뜻이었어. 됐죠? With 명사 분사. With 분사 구문이었어.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세 번째 예문도 한번 볼까요? With sales declining for 3 months. Sales라는 건 판매죠, 판매. 자, 판매량이 decline은 주는 거야, 감소하다거든.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뭐 이 정도의 뜻이겠네. 그것도 for 얼마 동안? 3 months. 석 달 동안. 판매량이 석 달 동안 감소하면서 아니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했을 때 다 괜찮아. 분사구문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하면 돼. 어쨌든 그것이 이렇게 감소하며 그 회사가 announce 했대. 발표했대. A plan. 계획 하나를요. For a promotion. 프로모션에 대한 프로모션 뜻 많지. 막 승진도 되고 촉진도 되고 물건 홍보도 되고 뭐 다 프로모션이라고 그래. 자, 프로모션을 위한 계획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요거 해석되죠? 이게 with 분사구문이야. 밑에 것도 해볼까? 야, 이거 너무 쉽잖아. with랑 명사 다 나와 있고, 그럼 여기 있는 파일을 여기다 어떻게 쓰라고? 분사 꼴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ing 쓸까, pp 쓸까, 이건 좀 고민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바이를 하잖아. 맞잖아. 사람을 바이 할 거야? 사람이 구입, 될 수도 있죠. 인신매매. 아니 뒤에 보니까 목적어 따로 있어. 스마트폰이 목적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능동이야.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이런 뜻이네. 자, 그래서 여기에 with 분사구문이라서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buying이라는 현재 분사꼴. 요거 with 분사구문이요. 여기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이런 뜻이야. 자, 2번도 빈칸 채워볼게. 근데 왠지 답을 알 것 같아. 그치? 자, 이 부분이 with 분사구문이야. 자, 그러면 with most consumers, 대부분의 consumer들이 rate는 동사로 쓰면 이게 평가하다야. 별점 매기다 이런 거 있잖아.
당연히 당연히 컨슈머들이 레이팅 해야지. 아니 컨슈머들이 또 평가 받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따로 없겠지. 이거 레이트의 목적어가 뒤에 it이라고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컨슈머와 레이트의 관계는 능동이야. 이 컨슈머들이 레이트를 해요. 별점 매기는 거야. 평가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것을 평가를 했는데 뒤에 봐 a five star hotel.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 별 다섯 개짜리 호텔. 그런 식으로 그 호텔을 평가를 했다는 거다. 자 3번도 뒷부분에 이제 with 분사구문 볼까요. With many people. 야,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participate를 해야지. 참여하다니까요. 사람을 참여할 순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역시 participating. ing 꼴 현재 분사로 쓰면 되겠네. participate in 하는 게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다. 많은 사람들이 그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이런 거네. 그래서 그 지난 자선 캠페인이 정말 거대하게 성공적이었대. 많은 사람들이 그 캠페인에 참여를 하는 참여하는 가운데 참여하면서 뭐 이런 데. 자 마지막 4번은 요가가 is very effective way.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 그러는데 뭐 하는 방법이요? Stay flexible. 유연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되게 좋은 방법이래. With many doctors. 많은 의사들이 recommend가 추천하다지. 그러면 역시 또 의사가 추천을 하잖아. 의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recommending이 정답인 거지. 많은 의사들이 그것을 추천하면서 to their patients, 그들의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신들의 환자들에게 그걸 추천을 한대요. 해석되나요? 이거 다 with 분사 구문이었다, 그지? with 뒤에 명사를 쓰고 그 뒤에 ing 혹은 pp. 근데 여기선 다 ing만 나왔어. 왜냐면 이 명사랑 이 분사랑 다 능동의 관계니까요. 그래서 본문 중에도 이제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첫 번째 문법 with 분사 구문 됐지? 자, 두 번째 2번. 얘도 제목을 좀 써 볼까? 얘는 현재 완료 수동태. 이렇게 제목 적어 볼까? 현재 완료 수동태. 2번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적으세요. 숫자 2번 옆에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는 시제인데, 그치? 우리 12가지 영어 시제 중에서 현재 완료라는 시제 요렇게 생긴 거 아니야? have pp, 그치? 요게 현재 완료라는 시제라서 완료, 경험, 결과, 계속 막 이런 용법들이 있었어.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have pp라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이랬고, 수동태는 그거 아니야? 원래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걸 주어 자리에 쓱 땡겨오면은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지다. 사용하다도 수동태로 쓰면 사용되다. 이게 수동태잖아. 그거 어떻게 써? 수동태는 동사를 be, pp 꼴로 쓰지. 아까 오바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잖아. 그지? is, 구성되다, 만들어지다, 이런 것들. 그래서 be, pp가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시제로 수동태를 쓰자는 이야기야. 그럼 have pp가 현재 완료이고, 수동태는 be, pp로 써야 되는데, 이걸 더하기를 하면 돼. 요렇게 두 줄로 써서 하나가 겹쳐지게끔 이렇게 써서 더하기를 하면 결과물 뭐가 떨어지나요? have. 얘는 뭐야? pp꼴인데 비동사. 비동사의 pp꼴이 바로 been이잖아. 그치? 그래서 have been pp라는 결과가 떨어집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옆에다가 그걸 적어놓자. have been pp라는 꼴로 쓰면 된대. 그게 바로 현재 완료 수동태야.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인데 수동태인 거지. have been pp.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 한번 볼까? 우리는 have much more.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대. 근데 많은 것들인데 배울 많은 것. 그러니까 배워야 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인데 about 뭐에 대해서요? more. 이거 화성이지. 화성에 관해서 배울 게 더 많이 있다 이 말이야. Although, 비록, much has already been discovered. Although 절 안에 이게 들어있네. have been pp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가 여기 들어있다. 비록 많은 것이 이미 발견
discover 발견하다잖아. 발견했다야 발견되었다야 지금. 발견되었다를 써야지. 어, 그렇지. 그래서 수동태를 썼는데 already 같은 거 들어 있어 가지고 이거 현재 완료 시제 중에 완료 용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야. 근데 수동태로 써야 되니까 has been discovered. 발견되었다. 이미 발견되었다. 벌써 발견되었다. already가 들어 있는 현재 완료 시제 완료 용법. 인데 수동태. 그래서 has been discovered.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예문이겠지 뭐. The museum says. 자, 그 박물관이 말합니다. 뭐라고? The two stolen paintings가 요 대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잃어버려진 페인팅 그림 도난 당한 이 말이겠지. 여기도 PP를 썼다는 거는 어, 수동의 의미야. 그러니까 훔치다라는 steal의 PP니까 이거는 도난된 도난 당한이란 뜻이죠. 도난당한 그 그림 두 개가 have been found. 그림이 find를 해. 그림이 발견을 하는 게 아니죠. 발견되다라는 수동태. 자, 근데 이걸 시제를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그래서 have been found 라고 써야 돼. 그래야지 발견되었다. By a police officer. 한 경찰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박물관이 이야기를 하네요. 자, 세 번째는 to avoid a conflict. conflict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conflict, 갈등이거든. 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solution이 주어내. 두 가지 해결책이 suggest는 제시하다, 제안하다 이건데 solution이 뭐를 제시를 하면 안 되지. solution은 어, 뭐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solution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치?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쓰면서 수동태로 써야 돼. Have been suggested by the club leader. 그 동아리 리더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아리 리더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라는 능동태 문장을 지금 수동태로 고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능동태 문장은 사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쌤이 써볼까? To avoid 어쩌고는 뺄게. 자, the club leader가 이 사람이 주어 자리 오고요. 그럼 동사는 이번에는 클럽 리더가 주어니까 이 사람은 제시했겠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능동태로 써야 돼. 근데 이제 현재 완료 시제로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되지. has suggested. 이렇게 쓰면 이건 수동태 아니잖아. 그냥 have pp는 현재 완료 시제 원래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그 동아리 리더가 제시했어요. 뭘? 두 개의 솔루션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원래 능동태 문장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걸 수동태로 고치니까 어, 목적어 자리 있던 거 능동태에서 목적어 자리 있던 걸 수동태에선 이렇게 주어로 땡겨 오고요. 그치? 그리고 동사는 BPP꼴로 써야 되는데 잠깐 얘는 have pp라는 현재 완료인데 그걸 BPP로 쓰니까 그래서 have been pp가 되었고요.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였던 거는 수동태일 때는 by 뭐시기로 뒤에 달아주니까요. 그래서 밑에 있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친 게 위에 거.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 이걸 수동태로 고치니까 have been pp야. 빈 빼면 안 돼. 그럼 수동태가 안 돼. 밑에 있는 요 빈칸들도 좀 채워볼까? 그래. 밑에 문장이 능동태고요. 그걸 수동태로 고친 게 위에 문장인 거다. 자, 뭐 밑에 있는 예문도 요 결국은 다 보면은 아마 현재 완료를 수동태로 쓰시오 이거겠지. 해볼까?
자,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니 첫 번째, 나의 안전이 주어가 되니까 secure 하는 거는 보장하다거든. 나의 안전이 뭐를 보장하냐? 아니요, 안전이 보장되다겠지. 그래서 뒤에 has been PP라고 has been secured 보장되었습니다 썼고, 두 번째도 볼까? 이번에도 주어가 my mistakes, 나의 실수들이야. 아, 그럼 내 실수가 용서를 해? 누구를 용서해? 용서 되어야지, 그치? 용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수동태를 써야 돼. 내 현재 완료 시제로 또 써볼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지? Have been for ing 아니네, pp 돼. Have been ing 하면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현재 완료 진행이 되고요. Have been pp라고 써야 돼. 어, 그럼 forgive의 pp면 forgiven 이렇게. 이래야지 용서되어졌다 라는 수동의 뜻이 되죠. 용서되었다. 그들의 kindness에 의해서 부모님이 아주 고맙다는 이야기를 막 적어놓은 글이야. 부모님들의 친절함에 의해서 나의 실수들도 용서가 되었고요.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 my achievements. achievement는 뭐 성취, 이룬 거잖아, 그치? 지금까지의 나의 성취가 또 주어네. 그 성취가 메이크를 한 게 아니죠.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일 테니까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have been PP니까 made 이렇게 써야지. possible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다. 지금까지의 나의 성취들도 because of their guidance. 아, 부모님의 가이던스 덕분에, 부모님들의 그런 도움, 안내, 가이던스 덕분에 그것이 possible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거야. So have been made. 그래서 두 번째 문법은 수동태이긴 한데 대신 시제를 이제 현재 완료로 쓴 거, 뭐 이런 이야기야. 그 toys, 그 장난감들이 have made by him twice. 뭐 이렇게 해볼까? 그 장난감들은 두 번 그에 의해서 뭐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될 텐데 twice 두 번 이런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썼어. 한 적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이런 말들은 뭐를 한 적이 있다라는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 이라는 용법일 거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내가 썼거든. 근데 이 문장 맞을까? 한번 봐줄래? The toys have made by him twice. 틀렸어. 어떻게 고칠까? 시제를 틀린 건 아니야. 왜냐면 과거 완료를 쓸 이유는 없어. 지금 즉 twice가 두 번이란 뜻이거든. 얘 때문에 사실은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쓴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이러면은 해본 적 있다 이런 경험 나타내야 되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거든.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 배운 거를 내가 내지 않았을까? 방금 배운 거를 내지 않았을까? 빈이 빠져. 왜냐하면 봐봐, 이거 그냥 have made라고 쓰면 이거 수동태냐? 아, 수동태 아니야. 얘는 그냥 이런 뜻이야. 그 장난감들이 만들었다, 만든 적이 있다. 아니, 그럼 뭐를? 뭐를 만들었는지 나와? 여기 뒤에 목적어 있어. 그 장난감들이 뭐를 만들었대? 아니요,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요. 그치? 그 장난감들이 뭐를 만든 게 아니고, 뭐야? 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장난감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어. 그치? 즉 뭘 써야 돼? 메이크의 목적어가 이 뒤에 없다라는 거는 수동태로 쓰라는 이야기야. 메이크의 목적어가 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여기 없는 거니까. 어, 그러면 수동태로 어떻게 써? have 그냥 made 하면 수동태. 그래요. 여기다 뭘 집어넣자? 여기다 been 집어넣어서 have been made 하면 현재 완료 시제도 되면서 수동태도 되는 거야. 그 장난감들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 뭐 이 정도의 뜻일 거야. 그 남자가 이따금씩 장난감을 만들곤 했나 보지. 그 중에서도 그 장난감들이 두 번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이걸 능동태로 쓰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가 주어면은 has made 이건 맞지. 그가 만든 적이 있어요. 뭐를? 그 장난감들을 이라고 뒤에 목적어 그 장난감들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능동태 문장을 위에 수동태로 고친 거.
그러기 위해서는 동사가 현재 완료라서 have pp를 썼는데 이걸 수동태로 고치니까 have been pp가 돼야지. 목적어를 원래 가지는 이런 동사들인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수동태야. 이렇게 알면 돼. make 만들다, 사용하다, 뭘 샀다, 보았다 이러면 그 뒤에는 항상 뭐를 하는 목적어 있어야 되지. 우리 그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잖아.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네. 그러면 수동이야. 얘는 봐라. 만들다 뒤에 얘는 봐. 목적어 있네. 그치? 만들었다 뭐를 그 장난감을 이라는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는 쉽게 말하면 명사가 동사 뒤에 그냥 명사가 오면 그게 목적어야. 얘는 뭐았어? 바이. 얘 명사 아니잖아. 얘는 전치사잖아. 그치? 이런 전치사부터 나왔다는 거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수동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고. 자, 문법은 요거 두 가지였어. 그러니까 본문 도중에도 with 분사구문 나올 거고요. 이거 실제로 본문에 이거 나오는 문장들이 나. with 분사, 요 문장 나온다. with 분사구문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완료 수동태. 요거 실제로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이야. 요 두 가지 문법입니다.